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손절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입니다. 손절당하는 치욕이라. 네. 그러니까 사흘 전에 국민의힘 상임 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시장인데 그 후로 이제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치욕이냐 궁금하시죠? 네,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이제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해촉을 해놓고서 국민의힘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게 손절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광훈 씨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국민의힘과 결별, 광화문 전광훈 단독으로 간다. 이게 주제라고 합니다. 홍 시장은 이걸 치욕이라고 한 거고요. 홍 시장은 또 연결고리를 살려놓기 위해서 하는 약속 대련 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진짜 결별이 맞긴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전광훈 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 이후에 이제 홍 시장은 계속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 왜 전광훈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냐, 무슨 약점 잡혔냐 비판을 해왔었죠. 참 이런 사람이 설치는 세상이 돼서 되겠나. 또 그 빌부터 가지고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들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나? 막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홍 시장을 겨냥해서 자중을 촉구를 했는데 왜 증폭을 시키냐? 당 지도부가 눈치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 고문 해촉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 과정에서 전광훈 씨가 홍 시장에게 또 막말을 또 해서 또 논란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씨가 유튜브에서 홍준표 저거 뭐 이러기도 했고 이 XX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강정 앵커가 그럼 누가 연장자냐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맞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홍 시장도 이게 좀 궁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시죠. 어느 목회자라는 사람 나한테 쌍욕을 해야 되면서 그래 대들길래 나는 내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머리가 훈연시해가지고 그거 내 부산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입에 욕은 못하겠고. 그때 약간 회심의 질문을 네. 했던 건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어쨌든 내 기자회견과 홍 시장의 반응은 또 나올 테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면서 네. 또 백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죠.